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스니커즈들이 살짝 힙한 무드를 줘서 제가 살짝 원하는 세련, 우아, 분홍 요런 무드랑 안 묻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자주 사용했던 게 바로 커먼맛, 커먼 프로젝트맛 스니커즈들인데요. 그건데 뭔가 너무 밋밋한 거야. 한창 어글리 슈즈가 대세였던 시기가 있었다면 저는 조금 슬림한 쉐입감의 스니커즈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 이쁜 스니커즈 브랜드 하나 추천 실물 리뷰와 비슷하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해외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를 다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운동화 스타일을 보고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뭔가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니커즈 두 쉐입감을 말하자면 독일군, 그리고 오늘 추천드릴 코트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코트와 하면 떠오를 스니커즈는 바로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테니스 코트와의 역사를 알아보니 사실은 18세기 영국 해군들이 갑판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러버솔과 캔버스촌을 사용한 클림솔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 계속 발전하다가 시그니처적인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가 나왔고요. 캔버스는 가죽으로 변형되어서 발을 더 잘 잡아주고 견고한 느낌을 주되 테니스를 치기에 가벼워야 되니까 쉐입감은 슬림하게. 그래서 보여드리는 커먼 프로젝트의 기존 슈즈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신상으로 코트와 라인이 나왔는데 저는 요게 좀 더 눈에 가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안자 Stalkers.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실물 리뷰 브랜드는 바로 그라더스입니다. 서머 슈즈에서 이어서 쭉 해서 사랑하는 제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드네 하면 떠오르는 슈즈 브랜드예요. 실물로 보여드릴 제품은 블루처라는 모델인데요. 노 PPL, 노 금성거래,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스토커즈 채널을 보셨으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코트화를 그라더스의 감성으로 풀어낸 슈즈인데 전체적으로 사용된 가죽 컬러감이 분해 나요. 쨍한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누리끼리 있어. 댓글에도 요런 댓글이 있었어요. 조던 같은 저 요망한 슈즈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제가 조던을 갖고 있는데 그 조던이 살짝 힙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요 그라더스 제품은 힙한 느낌을 줄이되 어느 정도 그런 캐주얼 무드를 이렇게 업해놓은 거라서 제 기준 활용도가 좀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웨이는 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컬러가 들어간 제품들이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코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레이 컬러감이 아무래도 진짜 아무데나 사용하기 좋은 슈즈 컬러감인데 실물로 봤을 때 이 레드 컬러가 진짜 요망한 레드 컬러, 분해 나는 진짜 딱 깔이 정말 고와요. 추천드리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매장 방문을 하셔서 사이즈 추천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심지어 안쪽에 인솔을 보시면 발 요 아치를 잡아주는 그 부분도 저는 착화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보이시죠 코디들? 그라더스 슈즈 추천입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온라인 추천이에요. 오트리, 요즘 굉장히 핫한 스니커즈 브랜드예요. 미국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서 1985년 테니스 매거진에서 극찬을 받은 메달리스트 슈즈. 가격대가 20만원대 후반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트리랑 앞서 보여드린 그라더스랑 고민을 하다가 오트리 너무 핫해져서 그라더스로 탔어요. 오트리에서도 무난한 컬러도 나오지만 최근에 요 조던 맛이 나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제품도 나왔는데 저는 제일 강추드릴 제품은 보트 스킨에 사용한 요 제품이 실물이 진짜 제일 이뻤어요. 분해 나요. 근데 비싸. 다음은 스테프니 와하켄스 클럽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스트 런던 베이스의 브랜드예요. 클림솔에 좀 더 가까운 전통적인 스니커즈 모티브로 나온 제품이기는 하지만 캔버스 바디에 러버솔, 키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구매 전 알아야 할 사실은 요게 신발이 조금 무게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노노. 다음은 베자. 2004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꾸준히 사랑받는 슈즈더라고요. 가격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중반까지. 하지만 베자는 세일하는 아이템이 은근 있기 때문에 정가 주고 사지 마시고 세일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자의 다양한 라인 중 제가 추천드리는 네 가지 라인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다음은 뉴발란스인데요. 550 에임 레온도르랑 콜라보를 하면서 제가 눈독을 들였던 슈즈인데요. 리셀 가격이 조금 붙어가지고 구매하진 않고 있어요. 앉아 550 라인. 저렴이 버전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더 저렴이 버전 뉴발란스 CRT 300 라인이에요. 10만원 이하의 대체템으로 가성비가 중요하다 하신다면 요 아이템으로. 다음은 컨버스 원스타예요. 사실 원스타는 농구화에서 시작된 슈즈 쉐입감이기는 한데요. 느낌이 뭔가 비슷해, 그죠? 봐줘요. 뭐 다 운동이잖아. 요 원스타 제품에서는 요 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평소 캐주얼이나 힙을 좀 더 자주 입으신다 하신다면 원스타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스웨이드 소재감의 원스타 뽀짝뽀짝합니다. 가격은 10만원 이하예요. 자, 다음은 리복이에요. 리복 클럽 C 85 모델. 욕하지 않았어요?
리복 테니스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인데요. 최근 국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발란사와 함께 콜라보 제품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죠. 나는 가격이 중요해 하신다면 이 모델이 다른 컬러감으로 ABC마트에 한 3만원대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싼 거 삽니다. 자, 다음은 캐치볼. 러버솔의 캔버스를 사용해줘서 좀 더 밀리터리한 감성이 있는 스니커즈예요. 많은 실루엣 중 캐치볼 콜라보 EHS 이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쉐입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워낙에나 잘 나가는 브랜드이시기 때문에 세일도 은근하니까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요번에 신상으로 코듀로이 라인이 나왔는데 이것도 FW때 딱이긴 해요. 자, 마지막은 EPT예요. 코트 블랙 화이트가 나왔는데 왜 좋았냐? 러버솔이 누리끼리에 화이트 컬러감은 무난한데 요 블랙에요? 가죽은 흰데 밑에가 누래.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쉐입감도 제가 원하는 코트와 딱 그대로고요. 가격대도 129,000원. 근데 언젠가 뭐 세일하겠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스니커즈 쉐입감? 뭐 이런 거를 설명드리면서 실물 리뷰도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애슬레틱화, 테니스화가 미니멀한 옷장과도 뭐 시티보이 캐주얼 무드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슈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라더스 사장님께서는 스토커즈 채널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께 제가 진짜 주구장창 써먹는 이 블루처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개인적인 이거 이쁘더라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